유한양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유한양행은 2022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 하락한 5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대비 약 -3.31%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월 20일 71,299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1일 54,646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11일 157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0월 27일 7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유한양행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5.53%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651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15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5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2월 27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2년 1월 11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0.11%에서 약 17.0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월 25일 약 20.33%, 최저 지분율은 2022년 1월 11일 약 16.9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7,252억 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52.8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09억 9,718만 원으로 2015년 858억 대비 약 -17.2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12%입니다. 순이익은 약 953억 3,744만 원으로 2015년 1,260억 대비 약 -24.36%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53%입니다. 유한양행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3.67배이며 지난 2015년 24.11배에 비해 약 81.1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8.1배, 코스피 평균은 10.93배, 의약품 제조업 평균은 20.7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18배이며 지난 2015년 2.23배에 비해 약 -2.19%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19배, 코스피 평균은 0.4배, 의약품 제조업 평균은 3.1배입니다. ROA는 3.88%, ROE는 4.99%입니다.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은 4조 1,63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5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7,25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9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09억 9,71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21위, 코스피 종목 기준 257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순이익은 953억 3,74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9위, 코스피 종목 기준 192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유한양행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9만 5천 원을 제시하였고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8만 5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88,7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99,000원에서 86,0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72,600원에서 59,5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2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유한양행은 6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하락 추세. 2017년 2월 28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상승 추세. 2019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월에 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2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